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랜만 술 먹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만. 아, 비 내리는 호남성 나비의 저희. 쓰레기 더미에 있는 저 인형 뭐야? 누가 버린 것 같은데? 이거 딸한테 주면 좋아할러나? 뭐 가져가 볼까? 에이씨! 아, 이거 딸아이가 좋아할러나, 이 인형? 아, 좀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좋아하면 뭐 버리면 되지. 죽은 건데. 아, 아빠 왔다! 여보 왔어? 아, 깨르르르르! 아, 뭐 했어 오늘 요루야? 저 오늘 유치원 갔다 왔어요. 여보 오늘 집에 있었고? 별일 없었고? 별일 없었는데 이게 뭔 냄새야? 술 냄새야? 오늘 좀 한잔했어. 냄새나. 나 오늘 요루를 위해서 내가 또 선물을 준비했지 아빠가. 어떤 거 어떤 거? 기다려봐. 짜자자잔. 우와. 인형이라고 인형. 우와. 어때 어때?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빠가 비싸게 주고 사왔어. 이상한 냄새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따 아빠... 세탁기 한번 돌려야겠다. 그치 그치 그치. 언제 냄새나? 어쨌든 노래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요. 아아 아빠. 응. 그러면 저 인형 가지고 방에 가서 놀아도 돼요? 아 그럼 그럼. 응 갈게요. 아 올라가셔. 네. 아빠가 줘서 받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무슨 이런 인형 가지고 인형 놀이를 하라고 아빠는 이런 걸 가져왔대. 뭐 이 인형은 화풀이 인형 정도로 써야겠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못 놀아주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놀아보자.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조그만 인간 녀석 날 무시하다니. 내가 정말 무서운 녀석이라는 걸 보여줄 테다. 저주를 내려주지. 일단 이 인간 여자 녀석부터 죽여놔야겠어. 이 칼로 찔러주지. 아, 우리 딸이 잘 자고 있나? 올라가 봐야겠다. 아, 뭐야? 인형이 쏙 마음에 들었나 보네? 껴안고 자네 봐. 아, 얘는 불도 안 끄고 자고 뭐 하는 거야? 불 꺼줘야겠다. 잘 자라, 우리 딸. 운이 좋은 녀석이군.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 내일 죽여줘야겠어. 오늘은 인형 넘어뜨리기 놀이. 옥상에서 인형을 밀어도 얘가 안 부서지는지 오늘 이 놀이하고 놀아야지. 잠깐만, 지금 날 가지고 뭘 하는 거지? 그만두라고! 그만둬! 이야! 이야! 인형이 과연... 에이 뭐야, 안 부서졌잖아. 재미없어.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놀자 인형아. 뭐? 다른 걸 한다고? 이제 그만 날 놔둬! 이씨. 자,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려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어, 머리를 빡빡 밀어주세요. 어우, 그러면 더 못생겨 보이실 텐데요? 어,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자르겠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당신이 최고야? 여기도 잘라야지. 다 했다! 이씨,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어, 뭐야! 못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이용사놀이는 그만하고 의사놀이는 해야겠다. 의사놀이? 안 돼! 날 더 이상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배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갈려볼게요. 어, 배가 아프면 배를 갈라야 돼요. 에이씨, 그만해, 제발! 더 이상 그러지 마! 자, 그러면 잘라드릴게요. 에이, 딸이 오늘 방에서 하루 종일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올라가 볼까? 딸! 뭐해? 뭐야? 어, 아빠! 딸! 네? 또 인형을 또 망가뜨린 거야? 이사돌이 있어요.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인형이 배가 아야하다 해서 제가 고쳐주려고 한 거거든요. 아, 이사돌이 했구나? 네. 아, 찢어졌잖아, 머리가. 어, 에이. 머리가 날라가 버렸네. 에이, 이거 버려야겠다, 그치? 네. 에이, 너무, 에이, 또 찢어버리면 어떡해. 에이, 알았어, 예쁜 아빠가. 인형 사줘요. 알았어. 아빠 그럼 버리고 올게, 이거. 네. 에이, 우리 딸이 인형만 보면 다 찢어버린다니까. 아, 인형아, 미안하다. 미안해. 에이, 왜 이렇게 다 인형을 보면 다 찢어버리는지. 이제, 자유다. 인형! 미안해. 내가 머리 다시 붙여줄 테니까 다시 우리 집 가자. 이런 미친 도란 야라 개. 自分より下手くそな人探して浸るの優越感でもその度ちょっと自分を嫌って次元遡って現実逃避でもいいんじゃない別にいいんじゃない無理に強がら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下を見て強くなれるのもまた人だ